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순백의 한방눈은 내려왔습니다. 남루한 잿빛 초가 지붕이 새하얗게 탈색되는 것을 경탄하면서 그때 우리는 가난한 연대 마지막 섣달의 통로를 빠져나와 혹독한 동면에서 어서 깨어나기를 기구했었습니다. 묵은 달력을 찢어넘기면 우리의 매주 뜨는 사랑방도 흥부의 박처럼 고래등 기와집이 되리라. 옛일곱의 아이들은 누더기 이불 아래서 환상을 꾸곤 했습니다. 그리고 5원짜리 붉은 세뱃돈과 새 고무신, 또 고단한 소년기의 조그만 바램을 하늘로 날려보냈던 방패연의 정원. 까치까치 설날과 우리우리 설날에 동상으로 갈라진 손가락을 꼽아가며 가슴을 설렜을 적, 대처로 돈 벌러 떠났던 큰형님은 섣달 금음 늦지막히 차부의 해장국집에서 부랴부랴 선지 한 사발을 비우고, 여차장이 탕탕 두드리며 소리치는 그 고향 막차에 몸을 실었던 것인데, 마음은 벌써 살인문을 밀고 들어가 막동이를 찾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해 섣달도, 또 소망했던 이듬해 종월도, 돌이켜보면은 궁핍의 연대기라는 과로 속에 모두 갇힌 채 20해 30해 전에 고만고만한 기억으로 멀어져 갈 뿐입니다. 파리한 햇살에다 손바닥을 활짝 피면은 춘삼을 고목에 새 잎이 돋아날 수라고 해서 고물고물 기어가는 손금, 운명선에 기대도 했었지만 해가 바뀌어도 그 무명옷엔 누더기 몇 겹만 더 보태졌던 그해, 또 그 이듬해 설빔을 장만해주지 못했던 어머니는 침침한 눈빛으로 반지꼬리를 뒤져 골무와 바늘을 골랐습니다. 얼음장 찬물에 빨아서 말린 무명옷의 흠집을 깊고 또 기우면서 행여 눈물 자국으로 애써 꿰맨 그 옷이 더럽혀질까 두려웠던 어머니의 깊은 주름 사이로 금은밤을 밝히는 등잔불이 펄럭였던 그때, 쥐들이 다른박질을 쳤던 천정 아래서 눈썹이 새일까 걱정하다가 이윽고 정월 명절 포식의 단꿈에 빠져버리곤 하던 그때, 그때를 아십니까? 묵은 때를 모두 벗기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느니, 할아버지가 무슨 경구처럼 분부를 하시면은 할머니는 가마솥에 샘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큰 어른부터 한순배 목욕을 마친 후라야 비로소 막내 손주가 내복을 벗었습니다. 둘째가 나뭇가지 잔쟁이로 불을 연신 지피면 할머니는 집에서 만든 개비누로 막내 손주의 등짝이며 허벅지를 박박 밀고 송구영신, 묵은 때를 벗기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 같으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한다지만 그때는 그냥 목욕탕은 생각도 못하고 큰 가마솥에 물을 태워가지고 섣달 금날이면은 깨끗이 씻고 새 정신으로다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욕을 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어른이 먼저 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물을 떠내서 헹군 다음에 또 이제 그 동생이시면 동생, 또 아들이시면 아들 이렇게 목욕을 했었죠. 비누는 그때는 뭐 이런 화학적인 비누가 없고 등기에다가 뭐야 그 양잿물을 섞어서 맹긴 비누가 있었어요. 그걸로다가 해서 씻는데 잘 뭐 비누가 일지도 않고 그랬어요.
섯달 금업. 도해지의 목욕탕은 몸을 운신하기 어려울 만큼 언제나 만원 사례였습니다. 대바구니에다 겹겹이 껴입은 내복을 그득히 집어넣고 검정 고무줄로 감은 표차를 발목에 낀 채 미지근한 물을 뒤집어 쓰곤 했습니다. 남탕 여탕의 천정이 서로 통했던 그때 이방 저방에서는 목욕 다 끝내는가를 서로 물어보는 가족 간의 대화 소리와 뜨거운 탕 속에서 참기 위해 청산리 벽계수야 쉬어감을 자랑마라 하며 목청껏 시조를 읊는 할아버지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명절 대목 전날 방앗간은 피대줄 돌아가는 소리로 종일 웽웽댔습니다. 물에 불린 쌀을 그득 담은 소쿠리들이 길바닥에 길게 행렬을 이루었는데 그걸 가루로 빻 반죽을 하는 공장 안에선 따끈따끈한 가래떡이 꾸역꾸역 잘도 나왔습니다. 마이카니 고속버스니 새마을 열차니 하는 말은 아예 생기지도 않았던 그 시절 고향 가는 직행버스 차부에는 의뢰의 연탄재가 겹겹이 널려 있었고 두 손으로 귀를 감싼 귀성객들이 막차를 놓칠 새라 여차장의 핀잔을 받으면서도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고 다짐을 받곤 했습니다. 그때 서울역 비록 두 끼를 굶고 한 끼로 때울 망정 고향으로 가는 차림새는 그게 아니어서 그때 말로 모두 때 빼고 광을 냈는데 미군 담요로 만든 최상급 털오바를 걸친 아가씨나 검정 광목의 서울 고학생이나 그날만큼은 다림질한 매무새로 광장의 찬바람 속을 보란듯이 활보했습니다. 한 해 마지막 해가 석현으로 기우는 그 무렵 고향의 내과 증검다리에서 흘낏 나타났던 금이 환향 의뢰의 낙가오리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꼬깃꼬깃한 넥타이 위로는 털이 숭숭 빠진 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 정종 대병과 함께 우리의 삼촌 또는 큰형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몇 년 만인가 출세했다더니 정말 장하이 행색으로 보아 공공한 삶이 뻔해도 동네 촌로들은 고향 찾은 마음이 대견해서 슬며 축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배나 골치 않느냐는 아버지의 걱정과 보릿고개를 떠올리는 큰아들의 염려가 이윽고 망년의 깊은 잠 속으로 떨어진 그 밤 어머니는 연년생 사남 삼녀의 옷가지를 쌓아놓고 바늘을 잡곤 했습니다. 아 그냥 애들이 그냥 설만 되면 똑 해달라고 야단 옷 해달라고 야단 뭐 벗은 해달라고 야단 그냥 어떻게 그냥 헛수 쓰면 그저 있는 거나 빨아 입히고 그냥 그렇지 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양말도 그냥 사달라고 야단이고 하지만 사줄 수가 있어요. 그냥 사주는 놈은 사주고 여럿인데 어떻게 해줘요. 하나 둘 아니고 그렇게 지난 거죠. 뭐 그냥 그러다 그러더니 고생이죠. 뭐 그림 뭐 양말 같은 거 벗은 키워주고 하자면 밤을 새서 그부를 데려가지고 나가서 아침을 조반을 허그리는 거려. 걱정이 들어오죠. 설날만 되면 아직 걱정이 들어. 벌써 섯 달만 들어오셨다 하면 아주 걱정. 애들이 벌써 손을 꼽아가면서는 몇 밤 남았지 몇 밤 남았지 일하가면서는 해달리니 어떻게 해. 큰 누나의 옷을 물려받아 그런대로 설빔을 차린 작은 누나와 유엔 털모자의 아이들이 종갓집 세배를 떠날 때면 구차한 세월 속에서도 새해 새날은 상서로운 예감을 갖게 하곤 했습니다. 설날 아침 할아버지는 벽장에서 지묵을 꺼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 하는 연습을 하시다가 운필이 될 듯 하면은 비로소 현고 조고 학생 부군 시위를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대청마루 옆 부엌에서는 할머니와 큰어머니를 필두로 작은 어머니, 숙모, 누나들이 북적거리며 쌀 팔고 보리 팔아 마련한 약과의 과일을 접시에 담고 누룸적에다 떡국에다 생선전을 부치는 냄새가 요란했고 고명을 얹어라 황백 실백을 더 놔라 하는 참견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홍동 백서 좌포 우회 또 어동 육서 이율 조시에 맞춰서 상을 차린 뒤 종손이 그릇의 바닥에 절을 들어 세 번 치는 것으로 조상께 음덕을 기리는 차례는 시작됐습니다. 붉고 흰 사탕에 다식, 약과, 그리고 떡, 사과, 배. 교자상에는 참으로 풍요로운 색감과 감칠맛 나는 냄새가 피어올랐으며 목숨수, 복복자로 금박을 수놓은 설빔 차림의 아이들 앞 산수화에서도 흰 눈이 소담스럽게 내렸고 그 속을 은빛 극락조가 훨훨 날랐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면 늘 하는 순서이긴 해도 아이들은 곧잘 잊어버려서 어른 뒤에서 눈치를 보며 저를 꾸벅꾸벅했고 언제나 이 차례가 끝나나 교자상 위에 떡국과 고기 산적을 보며 그저 침을 삼키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만수무강 하세요. 오냐 새해는 무병하고 건강해라. 할아버지의 덕담엔 허연 입김이 서렸고 세뱃돈으로 10판짜리 독도가 새겨진 지전을 받을 때면 어린 마음에도 환감했습니다. 세뱃돈을 지전으로 챙겨주는 집안은 그래도 넉넉한 편이었고 어지간한 집에서는 차례상에 놓였던 사과나 배를 집어주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토록 설을 기다렸건만 셋째 딸년의 옷은 기껏해야 달코 다른 무명옷. 어머니는 시집도 못 가고 먼 나라로 출가해버린 큰딸이 생각나 정월 초하루에 목이 울컥매였습니다. 세뱃돈 같은 거는 이제 주로 안 주는 집이 많고 가서 세배를 하게 되면 그저 욱방에 올라가서 그 집 이제 아주머니나 이제 할머니가 세배를 하고 나면 너 있어라 해가지고 다식 몇 개 그저 흰떡을 좀 화로에다 석쇠 넣고 구워주고 조청, 조청공골 종재도 좀 찍어 먹고 그럴 정도고 부잣집 이제 가면은 세뱃돈 좀 타려니 하고 기대를 가지고 갔다 보면은 그저 그 당시에 뭐 1원, 5원 이렇게 주는 게 큰 돈 아주 참 그거를 그냥 호주머니에다 엄청 오랫동안 간직을 했었죠. 어쨌거나 오늘은 아이들의 설날. 사촌이나 육촌보다 떡국을 먼저 먹고 약과 유과 산자를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쓸어 담았던 그래서 오직 배 채우는 날이 설날의 가장 기쁨이었던 그때의 정월. 어른들도 설날은 고기 안주에 막걸리 사발치기로 그냥 취하는 날이었습니다. 33년 전에 이 신문은 신년 기분에 지나친 술을 마신 한 사람이 서울 신공덕동 다리 아래로 떨어져 횡사했다는 안쓰러운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먹성대로 먹지도 못하고 대개는 과식의 급체에 걸려서 어머니 약손으로 한나절을 버티다가 쓰디쓴 소다를 털어넣는 것으로 초하루를 지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세뱃돈으로 포금탄이나 화약을 사서 차돌로 한방 한방 터뜨리며 함성을 지르고 귀를 막았을 때 도회지의 넉넉한 집 아이들은 극장 구경을 가장 큰 낙으로 알았습니다. 신문 구석에는 남인수, 장치희, 심현옥이 출연하는 신정선물, 반도 가극단 공연의 선전이 제법 볼만했고 아이들은 토미와 그 악단, 코미디쇼에 안달이 났습니다. 지금은 예순을 넘긴 막동이와 후라이보이의 코미디가 모든 일을 질펀하게 웃겼던 그때
텔레비전이 없던 그때의 아이들은 구경 못한 친구들에게 그들의 말투, 몸짓, 표정을 그대로 흉내내곤 했는데 다소 생경스러운 막둥이 청년의 표정처럼 그의 그날의 명절도 퇴색한 기념사진처럼 30년 전의 기억 어느 한 자락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참으로 먼 곳에서 내리는 눈. 며칠 전 근하 신년의 카드를 띄웠을 두루마기 아빠의 옆에는 색동옷으로 꾸민 딸아이와 호박 달린 마고자의 댄님을 한 실크 바지가 사각사각 서서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무대의 제1막을 여는 징소리와 같이 아이들은 설날을 노래 부르고 정묘년 눈밭에 내리는 양광같이 아이들의 목숨 숫자 금박과 조끼 단추가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정월. 그러나 오늘의 설날에서 동네 어른들은 꼬박꼬박 찾아뵙고 세배를 안 한다고 해서 노여워하거나 탓하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웃집에 만약 해피뉴이어의 카드 한 장이라도 보내면 기특한 어린이로 칭찬받을 만한 오늘. 그래서 아이는 차례상 차림을 외웠던 홍동백서 좌포우회가 무슨 외계인의 주문처럼 들릴지 모를 일입니다. 고조부 중조모는 아득히 먼 시대 잊어도 괜찮을 만한 전설의 인물로 멀어가고 육촌 당숙 생질 재종 이런 말들도 혈연의 만남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전의 의미로 겨우 파악하는 오늘의 정월. 사과 약과의 부푼 꿈을 안고 까치 설날을 노래 불렀던 중년 노년들은 그래서 세뱃돈 액수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아이들을 볼 때, 신년 바겐세일의 홍수를 볼 때, 정초 연휴에 쏟아지는 마이카를 볼 때, 그 설날과 설날의 시간과 거리의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돌아보면 다북다북 내리던 흰 눈은 오랜 시련을 덮어주기 위한 것으로 믿어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 눈이 쌀이라면, 저 눈이 설탕이라면, 깡마른 가슴은 상상력마저 고갈돼 오로지 식욕으로만 눈을 가정하고 비유했던 그 시절. 물동이 호미자루를 내던지고 서울 갔던 순이도 돌아오고 낙가오리 뒤집어 쓴 삼촌이 돌아오고 그리고 모두가 포식의 잔치를 벌이고 쓰러졌던 서른해 전의 정월. 복통으로 뒹굴었던 그 자리에는 설비물 위해 밤새워 누더기를 깊던 어머니 손끝에 피멍과 신방에 촛불도 켜지 못한 채 이승 먼 나라로 출가해버린 어린 딸의 옷고름이 겹쳐 향불에 어리듯 향불로 사라지듯 사유여 갈 뿐입니다.